일본 도쿄.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룬 대도시 속에서 제1제주인들은 이방인으로서 외롭고 치열한 싸움을 해왔다. 불굴의 의지와 정신력으로 삶을 일고 온 수많은 제1제주인들. 그들의 신년 하례를 맞는 마음은 사뭇 애틋하다. 제1제주인들의 화합과 희망의 장은 그들의 역사와 공헌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먼저 맞이한다. 척박했던 고향의 땅에 내민 기부와 도움, 제주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끌었던 기록들은 뜨거운 애향심을 되새기게 한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주에만 있는 유일한 행사, 제주도에서도 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우리 협회 선배들이 많이 우리 고향 제주에 많이 힘드셨죠. 옛날에 그 보답이라 할까, 그것을 알고 계시니까 우리 제일 도민회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신년 하례의 큰 특징 중 하나, 바로 제1제주인 4, 5세들을 위한 성인식이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특별한 성인식. 제주 사람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자리다. 今回成人式でたくさんのチェジュの方がいらっしゃったっていうことがすごく嬉しかったのと、あとそういう日本とチェジュのつながりが今回すごい感じたので、将来私もそういう先輩たちのようにチェジュに貢献できたらいいなと思いました。 제1제주인 전체의 60%가 거주하는 일본 오사카. 제1번 관서 제주도민협회가 주최하는 신년 하례 역시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진다. 고향 사람들의 애향심과 끈끈한 정은 후세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 각자 삶의 모습은 다를지라도 고향 사랑은 하나. 세대를 넘어 고향의 정서가 어우러진다. 평소 함께 있을 수 없는 분들이 그리고 제주도라는 것을 공유하면서 그것을 실감하면서 느끼면서 이 자리에 모인다는 게 너무 좋아요. 감회가스럽고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년회 그리고 성인식을 맞이하는 그런 젊은 친구들을 보면 저도 뭔가 웅크라더라고요. 네, 너무 좋아요. 네. 고향에 대한 마음은 여전히 뜨겁게 흐른다. 각박한 현실과 빠른 변화 속에서도 제주와 일본을 통하는 고향이를 만나본다. 지난 10월, 제1번 관서 제주도민협회가 4.3 평화공원을 찾았다. 매년 고향을 방문해 기념식수를 하는 이들에게 이번 장소는 좀 더 특별하다. 대부분이 제1제주인 3세대. 우리의 뿌리, 우리의 역사를 좀 더 깊이 알고자 한 시간이다. 그분이 무장대 총책을 잡고 1948년 4월 3일 그 한라산에 있는 오름에서 봉화를 저지르고 야 습격하자, 이게 바로 사상 사건이 알겠습니까? 잘 모르던 고향의 아픈 역사와 마주하며 먹먹해짐과 동시에 부모님 세대들이 현해탄을 건널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헤아린다. 참혹했던 고향 땅을 떠나 또다시 가난과 질곡, 억압된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던 선대의 아픔을 느낀 시간이다. 이제 4세
5세 시대이니까 이제 1세도 다 돌아가시고 이 제주도 진짜 역사를 왜 우리가 지금 일본에 살고 있는지 왜 오사카에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런 기회로 제주도 역사를 배우고 우리 루트를 배우고 우리가 다시 한국 사람 제주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걸 배우러 노미협회로 여기로 왔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1본관서 제주도민협회의 합동분향. 4.3 희생자들의 처절한 삶을 기억하고 추념하는 시간 동안 고요함 속 만감이 교차한다.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꺼질 수 없는 고향의 불씨. 역사를 알고 자신의 뿌리를 이어 다시 고향애를 노래한다. 제주사 총준비 리모델링 사업 상기 금액을 제주대학교 발전기금으로 기증합니다. 2016년 8월 26일 한원 이시향. 네. 제1제주인 1세대 이시향 제주대 명예경영학 박사. 4.3의 광풍을 피해 일본으로 간 그는 피땀 흘려 모은 돈을 고향의 후학 양성을 위해 아낌없이 캐쳤. 이번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아들 이상호 씨도 동행했다. 고향에 전하는 희망의 씨앗이 대를 이어 잘 뿌리 내릴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다. 아들까지 이어가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부분의 제일동포들이 일본서 자기 세대에 다 이렇게 활동이 끝나는데 아드님까지 이어져서 계속 후손까지 이어지도록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고향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고향 사랑을 강조해온 이시향 명예박사. 아들 이상호 씨는 아버지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제1본관동 제주도민협회 부회장을 맡으며 고향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이끌어가고 있다. 제1동포들이 지향사업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민당활동에 진격해 오셨습니다. 또한 고향 제주도를 지극히 사랑하셨던 아버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향 발전을 위해 성심성의 있고 기록하셨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향 사랑. 수년 전부터 꾸준히 이어져온 이시향 명예박사의 나눔의 정신은 학생들의 성장에 큰 밑거름이 돼주고 있다. 두오리 출신이시더라고요, 박사님이. 그래서 또 고향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장학금이 이제 제가 성장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는 장학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 성장에 있어서 큰 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더 보답하는 의미로 좀 발전하는 그런 학생이 되려고 합니다. 제주도에 고토바오 만난다리 문화를 体験したり そういったお手伝いをさせてもらっていることが、すごく幸せを感じるところです。これからも、제주도をもっとよく、日本の在日の人に知ってもらうために、何か自分が協力できることを、たくさん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벌초가 한창인 제주의 8월. 매년 이맘때 일본에서 자식들과 함께 고향을 찾는 오찬익 회장을 만났다. 야마카라 민나 못대 후후 할아버지 소노 할아버지 할아버지 민나 민나 와타시가 못대 키데 있구만. 일본의 심장 도쿄. 그중 비즈니스 중심지인 다이토쿠 지역에 자리한 주식회사 미하마 그룹의 본사. 미하마 그룹은 부동산 전문 기업으로
부동산 임대와 매매, 호텔업이 주요 업무다. 미야마 그룹을 이끄는 이 바로 제1제주인 2세 오찬익 회장이다. 그는 제주가 필요로 할 때면 기꺼이 지원했다.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 건립기금과 김만덕 기념사업회 후원금 쾌척,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후원 등에 늘 적극적으로 나섰다. 일본에서 나고 자랐지만 마음은 언제나 제주로 향해 있던 오찬익 회장. 건물에 내건 제주도로 가자라는 플랜카드가 간절한 그의 마음을 보여준다. 아버지는 方が 제주도의 고향についてはね、まあ自分の고향に対する思い入れはすごく強かったんですね。 제주도 남군 표선 면 표선리, それは書かされましたね。本当に。それでですから覚えてますね。もう小学校の頃からね。だから本当に好きなんだなと愛してるんだなと。 미야마 그룹의 성공은 오찬익 회장이 변변한 미천도 없이 각고의 노력을 쏟아 이룬 결과다. 5년 전부터 대표직을 맡아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큰아들 오양신 씨는 아버지의 근면과 투지, 무엇보다 제1교포 사회와 고향을 위한 헌신을 늘 기억하고 새긴다. 이 지치와 하다가 입간데 会社を作りましたから、金融機関の借り入れが一番大変だったと思うんですね。まあ今の会社を築くにあたって大変な苦労もあったと思いますし、何よりも会社の社員を一番に大事に思ってますし、私の家族もですね、まあ父ではありますけれども大変お世話になっておりますんで、まあ感謝したいっていうのが一番あります。 매년 제주에서 하는 벌초에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오찬익 회장 부자가 늘 함께한다. 한평생 고향을 향한 절절한 마음을 보여줬던 선대들에 대한 존경과 진심. 오찬익 회장은 오래전 처음 아버지를 따라와 성묘를 했을 때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었다 한다. 아버지에게 배웠듯이 자신도 자식들에게 고향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 이는 아들에게 또 손자에게 이어지길 바란다. 바로 이곳에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자신의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결코 누가 시키거나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다. 자손들에게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고향을 느끼고 담을 수 있도록 한다. それはやっぱり私が아버지を見て 来ましたから、私がやるの子供たちも見るんですよ。それがね、当たり前のやできそうでできないんですよ。普通はできそうで簡単なことをやるのが大事なんですよ。素晴らしいことをやるんじゃなくて簡単なことをやることによって皆こうなるんです。意味あら、そういうこと。まあ毎年いつも父の姿を見て韓国に来てますけれど、来てこう 先祖を供養して感謝する気持ちを忘れないっていうのが大事だと思いますんで、それがまあ当たり前のことのように私は思ってますね。はい。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오찬익 회장은 공영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다. そういうとこみんなソウルから来てないでしょ。だんだんだんだんみんな年取ってくるといなくなるわけよ。だけどもここにね、 無料のそういう宿泊の作ってね、やると大学の友達やなんかと、チェジュを来るじゃない、遊びに。ね、それは管理やなんかはみんな先生たちに任して、ただ維持費はかかるよ。そのぐらいは払えるから、な、そういうふうに俺は二人に俺は希望するわけ。それはね、あとでまた。 무료 주차장인 이곳을 이제는 고향에 방문하는 제1제주인 4호세들이 머물 수 있는 무료 숙박시설로 조성할 계획. 오찬익 회장은 아들들에게 고향에 도움이 되고 제주와 일본의 가교 역할을 해주길 늘 당부한다. そうですね。父は道民協会の会長をやって、
ますますそのチェジドに対する気持ちが強くなったように思いますよね。まあ、チェジドに来て、墓参りも毎年来てますけれど、これを継続することがまたここにいる親戚たちも良くなることですし、まあ、非常に、チェジドが好きな父は誇りに思いますね。일본가나가와현에위치한오다와라시그중심에는제일제주인1세이자기업가인황창주회장이맨손으로일군주식회사서무본사가자리한다유기업과다양한복합시설을갖춘주식회사서무말설고물설은이국땅에서사업성공을이룬황창주회장은혼자만의성공을최고로치지않았다고생끝에이룬성공의부를많은이들과나누었고나라와고향을위해봉사하고헌신했다제일본대한민국민단가나가와현지방본부에서단장역임당시민족단합을위해이동민단활동을열심히했다힘든삶속에서도뿌리를잊지않으려노력한황창주회장수많은상패들이그의삶의궤적을오롯이보여준다제일한국인권익증진에이바지한공로로수상한국민훈장모란장을비롯해해외동포로서는처음으로제주도문화상을수상하기도했다ファン会長だからこそできることだと思ってます。まあ本当にねいろいろと寄付をまあ年齢が高齢になってからもずっと寄付なりまあいろいろな日本と韓国を行ったり来たりして多方面の方のためにご尽力しているところは拝見しているので本当に頭が上がらないですねとても尊敬しております황창주회장의고향제주시구좌읍김영리모교김영초등학교를찾았다교장선생님예잘오셨습니다교장선생님일본에서예예익히알고있습니다예황선생님예개교90년을자랑하는전통의학교황창주회장은김영초등학교14회졸업생이기도하다13살의고향을떠났지만김영초등학교를위한지원을아끼지않았던그다저희학교만해도80년도후반에처음에그급식소를건설할때에300여만원이렇게쾌척을해주셨고그후에도도서관학교도서관이제리모델링사업이라든지아니면역사관을조성하는데도많은도움을주신분으로알고있습니다이렇게이런분들이도움이있었기에지금우리아이들이씩씩하고건강하게이렇게잘자라고있습니다앞으로도이분들의그뜻에어긋나지않도록후세의교육을위해서우리김영아이들교육을위해서최선을다할생각입니다대선배님을향한감사의마음이전달되었다고맙다고마워고마워80년전에나도이야기나왔다80년전에여기서여러분들과같이6년졸업했고그래서일본들어갔었다당시에그래서88세80년만에왔다이게 고향후학을위한지원은여기에그치지않았다김영중학교교사신축당시진입로확장과교문제작에필요한경비도쾌척했다비록김영중학교를졸업하진않았지만고향선배로서베푼깊은뜻1980년발족이래현재까지운영되고있는김영중학교의만장장학회역시출발당시황창주회장의거금쾌척과기금조성독려가큰힘이됐다나는금세라그것이아니고넘어가는한국사람이시면할머니할머니시면왔다오자라도한잔마시고가세요그런인사를하든지밥한끼먹고가세요하든지뭐인가그런애정있는그런가족적인애국심
애양심, 그런 것이 항상 나는 있잖아요. 황창주 회장이 평생 지니고 있었던 신념과 철학은 근면과 성실.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기업의 기틀을 세우고 굳건히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제주인의 정신이다. 황창주 회장은 이를 늘 가족들과 직원들에게 강조해왔다. 私が 판회장이 常日頃 言われていることが勤勉、誠実、そして信頼、こちらを重んじているということもあって、そちらをですね、重視に働いているという形になります。私はあの家族と一員としてでもですね、そういった点を常に重視してですね、仕事に邁進している次第でございます。はい。 올해 나이 91. 황창주 회장은 제1제주인 1세대 중 가장 큰 어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팔랐던 시대, 힘든 일본 생활을 견디면서도 언제나 고향을 위해 발벗고 나섰던 황창주 회장은 부모님 산소 곁에 미리 자신의 가묘를 세워두었다. 대한민국 제주도, 제주도 아이가 우리 고향이다. 그러니까 제주도 고향이라는 것은 잊을 수 없는 거고, 나가 또 죽어도 그게 가야 되는 거고, 너네도 또 앞으로 지금은 아무 부를 수도 모르고 있겠지만은 나같이 78세 가면은 자연히 조상도 찾고 싶고 고향도 찾고 싶고, 네? 또 그 친척들이나 환경을 전부 다 찾으면서 교류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날 거다. 이게 너희들 앞으로 가져야 될 희망이다. 제1제주인 3, 4세들은 제주를 찾아 다양한 방법으로 고향을 느끼고 역사를 배운다. 막연하고 먼 곳이 아니라 뜨거운 동포애가 흐르는 내 고향 제주. 빠르게 변하는 시대,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으로 제1제주인 3, 4세들과 따뜻한 화합과 희망의 미래를 함께 노래할 수 있길 바라본다.